다음으로 보여드릴 시연은요, 더웰 피부과 김영주 원장님의 미라제세 루틴한 안티에이징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용주입니다. 아까 전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많이 하는 더말 리주베네이션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포뮬러를 한번 믹스하는 것부터 해서 한 점을 시술하는 것까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물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은 환자분에게 써야 될때 가장 중요한 제품이 저는 이제 주베룩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넌크로싱 HA, 그다음에 보톡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킨 부스터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PDRN 환자가 많이 아파한다면 리도케인을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좀 빼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 하는 거는 주베룩이기 때문에 저는 4cc로 믹스를 미리 해놓은 거고요. 그중에서 1cc 정도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톡스를 이거는 저는 100ml짜리를 한 5cc를 믹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0.5cc 정도 더 빼서 믹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는 대개 한 1cc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할땐또 1.5cc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환자분에게 이제 많은 걸할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cc 정도만 믹스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도케인은 0.5cc만 섞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약물을 한 3cc 정도를 섞어 놨고요. 자,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해야 되니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요거는 락실린지죠. 어차피 락실린지를 좀 써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를 연결을 해서 락실린지 쪽으로 옮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녹, 에어 그녹이어 이걸 옮기다 보면 에어가 나오고 꼭 들어가니까 항상 에어를 좀 빼는 작업을 조금 하고요. 자, 이것만으로 가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히알루론산을 좀 섞어야 되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여기 cc가 안 나와 있긴 한데 거의 동량 정도 저는 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넌크로싱 HA를 쓰고 있어서 약 4.5cc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다음에 이게 이제 잘 믹싱을 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락시는지를 걸어서 이쪽에 그 에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에어를 빼고 그래서 이거를 믹스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갖고서 이제 더말 리주베네이션 할수 있는 이런 포뮬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cc 정도면 충분히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사용할 거는 여기 보면 200과 250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250은 그래서 흉터나 이런 걸 치료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흉터를 한게 아니고 약물이 희석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이 노즐을 200짜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생리식염수가 이미 이제 다 재워져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노즐에 연결을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를 살짝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한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 잘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제트를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에너지를 풀 파워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Hz에 4.8 정도 플러스 600이죠. 이거를 갖고서 일단은 젯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젯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젯이 나오면 소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날 정도로 이런 소리가 날때 이런 게좀 젯이 잘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젯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10Hz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한 2점까지 내려주시는데 이거 처음부터 다 내려버리면 너무 갭이 크면 젯이 에너지가 너무 갑자기 확 줄어버려서 젯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젯을 그러면 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죠?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이 좀 다릅니다. 피부가 펌한 사람들, 단단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높여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더미스에 흉터가 없이 쓸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대주시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한 이게 에너지가 200 정도 되는 1.6인데요. 이게 남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쓰면 좋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오늘도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요거는 이제 2.6은 제가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개 여자분들은 1.4에서 1.5 정도 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테스트샷을 저는 1.5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운터를 얼마 정도 쓰냐는데 제가 한쪽에 보통 1000샷에서 1500샷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먼저 테스트샷을 쏘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헤르츠는 10헤르츠 쓰고 있고 에너지는 1.5, 즉 플론수는 그 1.5인데 에너지는 188 정도 나옵니다. 세계 여자분들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직각으로 사용하셔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샷을 이제 밑에서 혹시라도 이제 피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필이 생기지 않을 때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용 시술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마다 좀 다른데 이쪽 템플 쪽이 조금 더 약합니다. 이쪽이 브리딩이 잘 되니까 일단 밑에 쪽에서부터 하고 템플을 좀 에너지를 내리는 게 좋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어떠세요? 그렇죠? 환자분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직을 항상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항상 피부를 왼손으로 당겨서 수평이나 이걸 맞춰서 쓰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얼굴이 라운드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저는 이렇게 이쪽을 먼저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에 1000에서 1500샷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러면 환자분이 통증도 없고 브리딩도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을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시다 보면 이쪽에 이제 물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샷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0샷 정도, 그러니까 1000에서 1500 정도 쓰게 되면 한 이게 보통 한쪽에 한 0.3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고 이제 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환자분이. 나중에. 네, 브리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불편함이 없고 기존에 환자분들 뭐 일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공, 미백할 때도 다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면 시술 시간은 양쪽 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리죠. 마취를 하시나요? 환자분이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하는데 저는 환자분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일부러 하고 있고요. 사실 안 해도 환자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으세요. 다운타임은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에너지를 높게 되면 약간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이제 핀포인트처럼 브리딩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 정도, 맥시멈 2주 정도, 이틀이면 화장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저는 아마 어퍼더미스, 파피로미더미스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미라젯이 뭐 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포를 뚫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 피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공도 있고 헤어 폴리클에다가 세버스 글랜드도 있고 땀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근데 이게 안 들어갔던 간다면 환자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보통 다음 날부터도 환자가 좋아진 걸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자분들이 이거 시술을 하시고 나서 다음 날이 제일 좋은 거는 피부가 약간 매끄러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부 결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데를 만지는 곳에서 대리석을 만지는 것처럼 바뀌는 그런 듯한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도 액체가 다 있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들어간 게 아니죠. 그리고 한 0.3cc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직접 닿으면 별로 통증이 없어요.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눈 밑이에요. 왜냐하면 눈 밑에가 이게 잘못하면 피가 잘 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통증 어떠세요? 예. 환자분이 그렇게 통증이 없으시고요. 지금 환자분이 사실 일반적인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피부가 꺼만 타입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1.5 정도 되면 간혹 가다가 핀포인트 브리딩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환자분은 잘 안 생기시니까 좋은 거죠. 뭐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좋고 받는 분도 좋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살아보면 잘 안 들어가는 케이스들을 보면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여기다 이렇게 이게 당기지 않고 쓰다 보면 그리고 이게 쫙 떨어지면 여기가 약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은 사실 되게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샷을 보통 1500샷 정도 쓰는데 많이 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반대쪽을 가서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제일 약해요. 그리고 해보면 이마 쪽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 밑에 쪽부터 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양손잡이가 아니니까 이쪽이 조금 서투릅니다. 확실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힘들어요. 아까 2000샷을 쏘셨기 때문에 이쪽도 2000샷을 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00샷을 쏜다고 해도 10헤르츠이기 때문에 시간이 양쪽 다 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해보면 보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엘세마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샷수로 그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1500샷 정도 이렇게 한쪽에 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됐는데요. 이거는 다운타임이 없어서 일단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피부 결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시술 사이에 그러니까 기미 환자한테 치료할 때도 들어가고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공을 좀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한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중간에. 사실 이게 서울에서는 제일 더 잘 먹힐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지방에서 먼저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한 번만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결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걸 많이 느끼시고 또 이제 환자 이게 톡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가 또 이완도 좀 되고 그래서 모공도 좀 좋아지는 패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톤도 좀 많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기미 환자한테도 충분히 써도 되고 아무리 예민한 환자들도 마취를 하시면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직을 유지하면 이게 만약에 브리딩이 보이시면 에너지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내린 분은 이걸 10.3까지 낸 적이 있어요. 턱 붙을게요. 당일날 다른 레이저랑 컨비네이션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이거는 하지 않는데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하더라도 이거는 마무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0.34cc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게 샷수로 보시면 지금 거의 양쪽에 2000샷 정도씩 들어갔죠. 네. 제가 하는 시술 방법인데 지금은 당장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A가 들어가고 히알루론산 들어가고 톡신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더말 리주비네이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하이프 쓴다든지 뭐 써말이나 아니면 메카니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더말 리주비네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미라젯을 이용해서 다운타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거는 저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쓸 때마다 환자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미라젯을 쓰는데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원장님이 시연회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